왜 우리는 이런 거 전부 다 영웨이다 활용해. 군대 가면 가, 자네 군대 갔다 왔어? 각개전투 있어, 각개전투. 각개전투 계획은 뭐야? 분대전투야. 각개라는 개인이 이제 돌파하는 거고, 분대는 9명이 이제 고 하는 거고, 그 위에는 소대전투야. 소대 위에는 뭐야? 중대전투가. 중대 위에는 대대 아니야. 대대전투, 대대 위에는 연대전투고. 근데 이거를 RCT라 그래. 군단은 뭐냐면 군단 위에 사단, 사단 위에는 군단 이럴 거잖아. 그건 FTX라 그럴 거고. FTX 전술하는 이제 그 위에는 전술 전 게임이야. 소대장까지는 소대장, 분대장은 팔놈이야. 나를 따르라. 어? 리더 중에서 나를 따르는데 중대급 이상은 콤맨더리다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서 1소대 밀린다. 2소대 너 이쪽으로 가 지원해.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말이야. 자, 그럼 각개전투는 뭐냐면은 각 가운데서부터 먼 곳으로 50m씩 끊어서 자에서 우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영업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보니까 오늘은 저 영등포 가서 계약을 안 하고 싶어. 그거 댕기다 보면 집 앞에 있는 집토끼는 다 놓쳐.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거 동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손님은 한 분은 갔지만은 다음에 회귀성이 없다고 해. 회귀성. 회귀성.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다음에 방을 뺄때또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그냥 그래.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은 회장님, 장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장교들도 장교들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장교들 같이 우리 같이 똑똑한 상위 1%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 그럼 장교하고 사병 자 부사관하고 사병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장교들 이미 화기야 전술학 참모학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럼 화기학을 왜 해야 돼? 예를 들어, 뭐저 분대 내에, 뭐, 3.5인치도 있고, 소총도 있고, 칼빈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그걸, 안 되면은, 전쟁하다가, 아이고, 소대장님하고 대가리 쳐박아가지고, 이게 저거 하고, 이제, 그러면은, 총을, 이거 노르쇠만 치면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지혜비 찾는다고. 그래서 화기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술학. 다시 말해서, 전투를 하는데 이기는 사람이, 내가 늘 평상시 얘기하는데, 시험은 붙고 보고, 잘 적어놔, 시험은 붙고 보고, 재판과 싸움은 선거는 재판과 싸움과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 이거 선거해 갖고 지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자존심이 엄청 속이 상해. 재판 어때? 재판도 마찬가지야. 암 걸리죠.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뭐꼭 그래서 안 걸린다는 건 아니지만은 맨날 술 먹고 지면은.